자, 그러면 오늘 네. 아주 기대되는 징징이 징트리오 세 분이신데 이제 그 중에 한 분만 대표 선수로 좀 나오시. 예, 하겠습니다. 세력이야 이분들? 네? 세력이냐고. 세력이죠. 징징 세력. 세력들이야? 네. 뭐 본인 자칭으로는 여정언니 2랍니다. 아, 여자정 프로. 전국의 네. 여자정 프로가 한 20만 명 될 거야. 그래서 뭐 세 분이서 주식 동아리처럼 모임도 갖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신대요. 세 분 다 주린인데 세 분끼리 뭐 왜 항상 그 교실에도 보면 공부 못하는 세 명이 이렇게 막 모여갖고 정답 서로 맞히잖아요. 뭐 그런 느낌인 거죠. 네. 그래서 지나가다가 아, 세 명도 아닌데. 야, 그 틀린 답이야 서로.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요 마스크는 벗으셔도 됩니다. 네, 고민이 아주 큰 여정언니 2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도 정프로랑 거의 비슷합니다. 국내 31, 외국 한 11개 정도, 합해산 41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정언니 2 어서 오십시오, 여투 언니.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크는 어떻게 뭐 하시는 걸로? 아, 네. 아, 마스크는. 꼭 하셔야 되는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 봐요. 아, 마기꾼 느낌? 아니면 이제 남편이 볼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네. 자, 일단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여투님은? 11월 달에요. 작년 11월? 네. 그때가 얼마 안 되셨네, 진짜. 네. 여지껏 참다가 왜요? 아, 8월 달까지 제가 만약에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면 주식에 들어가 있는 돈을 다 빼야 돼서 정리를 아니 그게 아니라 좀 해야 왜 돼서. 11월 달에 시작을 하셨냐? 아, 주식을 지금까지 안 하시다가 주식에 관심이 없었는데 네. 이제 동생이 친한 동생이 네. 해보라고 권유를 오늘 해서 오늘 같이 오신 분? 네네네. 아, 그래서 소수점 투자를 먼저 시작을 했는데 아, 소수점 투자. 네네. 0.1주 뭐 이렇게 사는 거. 네, 요즘 네. 젊은 사람들 많이 한다 그래서 재미로 그냥 몇만 원으로. 이렇게. 아, 네 그렇게 네. 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게 올라버렸구나. 아니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아, 이거 5천 원, 뭐 2천 원 이렇게 하고 뭐냐 이게. 그래서 한 돈 100만 원씩은 해야지. 이렇게 네. 조금 늘어났죠? 네, 조금씩 하나씩 사다 보니까. 보통 처음에는 뭐 삼성전자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 처음 산 주식 그러니까 소수점 말고 그냥 네이버. 제대로 네이버랑 네. 네이버를 물렸네. 물렸어요. 작년 11월이 물렸어. 거의 네. 고점 아니에요? 작년 11월이면? 고점까지는 아닌데 한번 조금 빠졌다가 이제 반등을 해서 네. 탈출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네. 제가 한 3개월 만에 이제 그때는 투자금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한 잔고가 그 주식 플러스 잔고가 한 600대니까 갑자기 정신이 그래서 막 주식을 막 이제 사게 된 거죠. 그래서 600만 원 평가이익이 나니까. 예, 네, 이익이 그렇게 나다 보니까 주위에서 이렇게 잘해 이제 시작했는데. 신동이야 타고났어. 네. 어? 왜 지금 한 거야? 네. 벌써 했으면 벌써 아파트 세 채는 샀겠다 뭐. 이렇게.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네. 아, 멘트 정말. 네. 영희사님의 너무 팩폭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너무 팩폭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내가 주변에 그런 분들 많다니까. 왜 이제 왔어? 친구 와이프들이 대박이다. 대부분 그렇더라고. 확실히 주식은 여자가 잘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서 이제 네이버 물리고 또 지금 제일 고민된 종목은 뭐예요 오늘? 아, 네이버가 가장 많긴 한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두산 에너빌리티? 네 두산 에너빌리티 두중이라고 두중 아, 아, 예전 두산 네, 두중이에요? 두산 네. 아 정프로가 탈출한 종목인데 탈출을 두산 종목 좀 나갔죠? 네. 두중 언제 들어가셨어요? 두중 윤석열 대통령님 당선된다고 해서 그때 급조로 건설하고 원전하고 방산을 세 개를 찝은 게 이제 두산 중공업하고 그럼 3월 초네요. 네네. 네, 급조했어요. 당선되던 날 바로 그날 네 들어갔습니다. 그날 샀어요. 근데 조금 많이 들어가셨어요 이거는. 아, 다른 거는 진짜 막 조금씩 사다가 이거를 천만 원을 한 번에 팍 넣어가지고 물도 타고 막 이러다가 아니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렇게 많이 물린 건 아니시죠? 퍼센트로 네. 얼마나 됩니까? 이거 한 1, 20%? 네이버가 가장 많아요. 네이버 몇 프로예요? 30 지금 좀 회복했어요? 30
33% 정도? 33%? 네네네.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몇 프로. 뭐, 그 정도는 뭐. 네, 근데 네이버 같은 거에 30몇 프로 물리면 진짜 낙망하지. 왜냐면 다 좋다 그러는데. 개별 종목 30% 물리는 거하고 이런 초대형주 30% 물리는 건 기분이 틀려. 아, 네. 한 주도 비싸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사다가 점점점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아, 물을 계속 타다가. 아, 근데 이분은 지금 굉장히 급한 일이 있네요. 네. 아, 저희가 놓쳤는데 네. 5월 말, 그러니까 지금 한 열흘 남은 거죠. 아파트 전세금을 빼줘야 돼. 아까 그 얘기였나 봐요. 근데 못 구하면 전 세입자를 못 구하면 주식을 팔아서 전세금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새로 세입자가 그러니까 들어오면 집이 있으신데.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야. 아니야? 아, 입주해야 네, 되는 거죠. 아니지 아니지. 제가 입주하는 건 아니고 이제 따로 사놨는데 이제 네.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네. 예, 그 잔금을 이제 전세 세입자를 그쵸. 구해서 그걸로 잔금을 치르지 되는데. 못하면 아 분양을 받으시거나 샀는데 네네네. 그다음에 아. 이제 5월 말에 잔금을 치르셔야 되는데 전세를 세입자를 구하면 전세금 받아서 하면 되는데 아. 그래서 일단 좀 구하면 8월 달로 미뤄놨어요. 그래서 8월 달까지만 아. 세입자를 지역이, 구하면 실례지만 예? 지역이 제가 사는 지역 아니 아니 아 그, 거기는 네. 저기 부천 중동 부천 부천 아 부천하면 또 아픈 기억이 어떻게 못 구하시면 여기 전세를 주세요. 아 제가 아, 어떻게 아파트.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집은 부천으로는 안 삽니다. 아 그래서 네. 아, 좀 손해 거기 시청도 있고 되게 좋은데 인프라가 그거 하세요? 잘 부천 시청이 원미군가요? 중동 쪽에 중동 쪽인가요? 네, 네. 부천 중동 옛날에 소사라고 했죠 부천을. 아 네. 소사 네. 소사 그 복숭아 가수 유명했죠. 네. 네. 거기 이렇게 네. 무슨 저 종교 쪽 시설도 한참 많고 막 그랬었는데 신앙촌 뭐 그런 거 네. 아마 가수 정미조 씨가 거기 살았을 부천 아는 거 다 아는 우리 저 염사님 부천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네. 부천 네? 잘 모르네. 네. 부천 그 부천, 해물 부천은, 해물 칼국수 마신다. 아 부천은 원미구가 있고 오정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네. 오정구 원미구 있죠. 네, 원미구가 네. 원래 원미동이었는데 네. 그게 굉장히 이제 커지면서 예전에 이제 그 원미동 사람들 그렇죠. 구처, 저 구로 쪽에서 이렇게 밀려난 분들이 그쪽에 많이 또 계셨거든요. 가급적 부천 별로 안 좋게 얘기한다 너. 옛날 옛날 스토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 부천이 아주 터가 네. 좋은데. 자, 그래서 이제 8월에 어쨌든 빼줘야 되는데 8월까지 만약에 쭉 간다고 본다면 어쨌든 들고 있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아래쪽이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정리해서 그때 내줄 돈을 좀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요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다들 자. 이제 뭐 오를 것 같다고 하니까 그 다들이 누구예요? 그 옆에 있는 두 사람들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들. 아니 사실은 이제 옆에서는 지금 선글라스 한 분하고 계속 팔으라고 네. 하고 있어요. 누가요? 팔아요. 동생이? 동생하고 아, 이제 언니가. 어떤 걸 팔아요? 네이버? 아니 올라오는 대로 바로 정리를 해라. 올라오는 대로? 네. 안 올라오면? 글쎄요. 손절해야 되나요? 아. 일단 네이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이버 제일 큰 거니까. 네. 네이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약간 그 아마존이 주가 급락한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비용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케팅비하고 인건비. 요게 사실 작년에 이제 카카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도 똑같이 그래서 좀 주가 좀 안 좋았고 게임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올해 신임 CEO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도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그때 통해서 봤는데 수익성이 우선이냐 성장이 우선이냐 근데 주주 입장에서 수익성도 챙기는 게 좋잖아요. 그쵸. 근데 성장이 우선이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이익 좀 각오해라. 예. 네, 그래서 이제 비용을 더 지출하겠다는 이제 의미로 좀 들렸던 거죠. 그래서 그 후로도 주가 좀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올해는 점유율 경쟁 좀 하면서 매출 늘리겠다. 그리고 좀 신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뭐 특히 일본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M&A도 할 거는 그 신임 CEO가 또 M&A 전문가다 보니까 근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비용이 있다 보니까 수익성이 조금 이제 줄어들지 않을까 거기다 인건비까지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는 좀 실적이 좀 기대할 게 없지 않을까 이제 이런 우려 때문에 일단 빠졌고 거기에 미국의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금리 인상하게 되면 당연히 성장주한테 또 안 좋잖아요. 네이버에 대한 시각은 네. 그런 것 같아요. 해외 쪽에서 그 뭐가 터지면 뭐가 확실하게 네. 모멘텀을 가져줘야 된다. 그 M&A 전문가라고 네. 하셨는데 그분도 이제 뭐
해외 M&A 같은 맞습니다. 것들을 예.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로서 웹툰 같은 건데 네. 웹툰, 웹소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해외에서 정말 독주 체제가 될 수 있냐. 예. 근데 또 카카오도 일본에서 또 1등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야 저거에 대한 퀘션마크가 약간 있는데다가 예.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죠 그 네이버에서 제페토 같은 것들 또 메타버스 환경이라는 게 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래서 아, 해외 쪽에서의 성장 동력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센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로컬에서는 더 성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네. 사실은 그죠? 네. 네. 오늘 징징이님은 염 이사님 팬인가 봐요, 그죠? 네. 아니 이렇게 뭐 영희 사님 계속 뭐 얘기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막 쳐다보는 눈빛 이명웅 쳐다보는 줄 알았어요. 우리 엄마 이명웅 쳐다볼 때 눈빛이야. 근데 실물이 훨씬 좋으세요. 이거 봐. 이 사심 방송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뭐 주의사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저 제작진들은 앞으로 그 출연 그자 선정할 때 주식을 위주로 좀 해주세요. 어제인가 그제는 또 우리 김프로님 팬 나오죠. 김프로님만 이렇게 보고 계시고 이게 뭡니까? 아 그래가지고 좀 객관적인 남자분을 했더니 또 궁금해했죠. 같이 온 또 동생이랑 이렇게 두 분을 너무 또 좋아하셔가지고 아, 각자 또 팬이 있습니까? 네네 저희도? 각자 달라요 아, 취향이. 아니, 그러면 좋아. 단톡방이나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주식 얘기 말고 주식 얘기하고 이제 오늘 여미사 입었던 저 색깔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네. 각자 이제 네. 각자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그분들도 사신 종목들이 대체로 뭐 비슷해요? 뭐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거예요? 아, 뭐 네이버 다 있고요. 네이버는 다 있고 기본적으로 기본 네. 아 네이버 깔고 네이버는 깔고 왜냐면 우리가 네이버를 많이 쓰니까 그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네. 비슷하진 않아요. 삼성전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까나요? 아 저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우 다 갖고 있고요. 아니 저 봐, 가만있어 봐. 삼성전자 하면 됐지 또 왜 우는 왜 사요? 그것도 바벨전략이에요? 바벨전략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개인 투자자들이 바벨전략을 너무 무시하지 말라니까. 야 전국에 이런 분이 진짜. 그러니까 나는 매출 나도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금호석유가 좋아. 금호석유 좋은데 금호석유 우를 사면 금호석유의 배당도 또 이렇게 따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나는 이런 본주와 우선주를 같이 사는 바벨 전략 여기에 대한 책 하나를 좀 우리 써야 되겠다. 야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으시네요. 많아요. 난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는데 30년 동안. 자, 네. 자 그렇게 우선 삼성전자 일단 그런 건 바벨 전략은 네. 아닙니다. 네. 네. 정프로가 그냥 재밌으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네. 네, 삼성전자 그리고 또 보니까 미장도 가셨었네 그죠? 아 네. 아 야세 좀 약간 심각해요. 네. 네버리즈라. TQQQ 세 배? 네. 세 배. 속셀 뭐 이런 거 사셨대요. 네. 아니 근데 작년 11월에 하신 분이 세 배를 질른 거예요? 6개월도 아. 안 돼갖고? 야 그동안 어떻게 참고 사셨대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언제 사신 거예요? TQQQ는? 그 시점에 샀어요. 한 12월? 아 작년? 네. 그럼 작년 한참 네. 완전 고점인데? 고점에 사신 건데. CG로 저 하트나 하나 좀 넣어줘라 여기. 야 옆에 이렇게 멈추니까 꿀이 막 터지는 거 있잖아. 네, 아유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야, 우리 제작진도 대단하다. 시키면 바로 나오네. 바로 나오죠. 아니 그렇게 이제 주식을 물론 이제 시작하신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이거 주식 예를 들면 뭘 산다 이럴 때 혹시 약간이라도 공부는 좀 하세요? 아니면 누가 좋다 그러면 그때가 바로 매수 시점입니까? 공부는 솔직하게 가시죠 우리. 네. 네 공부는 그냥 솔직히 근데 염사님이 그 예전에 주식 종목 상담 이런 거 하시고 시황하시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아, 얘는 뭐 퍼가 많이 낮고 저평가돼 있다 이런 거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믿고 그냥 아, 네, 샀다가 팔았다가 그래서 물렸다 이거죠. 그런 거 아니고 이제 다른 분 것도 많이 보면 아니. 그렇다고 그렇게 경계하실 것까지는 없고 그래서 꼭 물렸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물리면 우리는 네. 아씨 원망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아, 더 나 돈 더 있어요 이런 느낌 걱정 마세요 이런 여미사님이랑 어떻게 악수 한번 하시겠습니까? 네 그래도 아 그래도 가정이 있으시니까 아니 뭐 가정이 안 걸려 있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여튼 그 고민 이제 지금 그런 고민들이 있으신 거고 뭐 TQQ 그나 뭐 석수 이런 건 뭐 이렇게 많이 사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이 설마? 네, 금액이 뭐 한 500에서 1000 사이. 아 작지는 않네. 아 TQQ 아니 말. 혹시 그 바깥분께서는 저 남편분께서 알고 계세요?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인지 모르고 그냥 주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세배 지르고 이런 거는 모르시고 그건 몰라요. 네. 지금 마이너스 얼마 났다는 거 당연히 모르죠. 네, 오늘부로 뭐. 아시겠네요. 오늘부로. 아 그래서 지금 마스크 쓰신 거예요. 네. 아니 마스크 쓴다고 어떻게 몰라 자기 부인을. 아니 주식을 신랑은 안 해서 네. 아마 이 방송을 안 볼 거예요. 안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와 황당하시네. 지금 남편분한테요. 주식을 전혀 하지 않아서 지금. 방송 끝나고 전화해서 남편분한테 카톡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들어와 있을 거예요. 네 마누라가 여기 나왔다고. 아, 진짜? 3% 아침 방송을 너무 띄엄띄엄 하시는데. 마스크 썼는데 못 알아볼 것 같은데요? 전혀 알아보죠. 전혀 알아봅니다. 네. 그나저나 트렁크 가방 준비해야 되겠네. 어떻게 좀 올릴 때는 이렇게 음영 처리 좀 해드려요? 저 목소리 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뭘 해? 이미 늦었어요. 이미 지금 봐봐 지금 이미 4만 분 보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제 그래서 고민이 전세 만약에 자금을 빼주실 거면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죠? 거의 다 팔아야 돼요? 아니면 뭐 한두 종목만 팔면 돼요?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하면 다 빼야 돼요. 다 빼야 돼요. 근데 네. 그걸 알고 계셨었죠. 아니 그 스케줄은 작년 11월에도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그냥 제 여유 자금으로 했었는데 네. 그때 플러스 계좌를 보고 나서부터 거기에서 조금씩 빼다 보니까 준비해놨던 걸 잔금 치를 거를 제가 이렇게 적은 투자 금액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는데 만약에 투자금이 더 커지면 네. 더 아파트 한 채 더 사네. 아니면 평수를 늘리든가 내가 바보도 아니고 이것만 하면 되는데 괜히 내가 왜 그럼. 이렇게 살았지? 네. 왜 진작에 저 돈을 빼서 넣지 않았지? 막 이런 거 부천이 아니라 서초로 가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일단 파셔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니 기한이 있는 8월까지 네. 8월까지 어떻게 이 기한부 투자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아니 근데 8월까지 그 장이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네. 7월 달 이쯤에 정리가 되잖아요. 아 또 세입자를 구할 수도 있지 참. 네. 그럼요. 세입자는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화가 오고 있어요. 전화가 네. 오기 때문에 네. 아유 희망이다. 뭐 네. 조금 깎아주면 보러도 되잖아요. 보러도 오고 있고. 네. 네. 조금. 아 그래요. 그럼 가치가 뭘 다 팔아. 가치가. 네. 주식 다 팔면 얼마나 그 섭섭한지 모르시죠. 다 팔잖아요. 그러면 막 내가 팔았던 종목도 올라가는 거 보면 와. 네. 이거. 팔지 못하겠어. 매도가 네. 안 돼요. 네. 미쳐버립니다. 아주. 근데 너무 많다. 40종목. 종목이. 네. 네. 종목 한번 좀 불러볼까요 우리? 네. 종목이. 네. 종목 한번 좀 볼까요. 뭐뭐 있습니까? 제가 뒤에 그. 우리한테 자료... 한 장밖에 안 줘가지고 네, 우리는 없어갖고 한번 줘보세요. 종이 한번 제가 네. 보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유 그나마 정리한 게 이제 그 정도. 아 종목이 좋네. 현대위포조선,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LG전자, 두산퓨얼셀, 삼성SDI, LG이노텍, 삼성 코스피 200 아니에요? 삼성전기, 솔루스첨단소재, 코리아서키트,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GS건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러티, SK이노베이션, 코오롱플라스틱, 네이버, 카카오, KT, ABL바이오, 자연과환경, RFHC, 나랑 똑같네? 인텔리안테크, 심텍, 테스나, 로보티즈, 비트나인, 코리아센터. 제가 보니까 저랑 딱 한 종목. 한 종목 겹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정프로 40종목과 거의 겹치지 않아. 아주 바람직합니다. 아, 포트폴리오는 잘 되어 계신데. 그죠? 그러니까. 종목이 네. 나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종목은 딱 봐도 나쁘지 않은 네. 것 같아. 네. 네. 그러니까 다 너무 팔기에는 아깝고 근데 이제 올라오는 족족 팔아야 되는데 팔아서 이게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물을 타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제 네이버나 이런 쪽으로 자꾸 들어가고. 네네. 그 저 세입자 관련된 돈은 혹시 여기 다 들어갔어요? 아니면 아직 다는 아니고요. 좀 남아 있어요. 네네네. 많이. 좀 더 물 탑시다 그러면. 아니, 어차피 생각해봐요. 어차피 세입자가 들어오면 해결이에요. 안 들어오면 어차피 다 팔아야 돼. 그렇다면 물 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물을 타는 게 자, 좋을까요? 정프로가 픽을 해봅니다. 정프로, 자기 진행자야.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미사한테 넘겨. 네, 여미사님 드리겠습니다. 야, 밀타는 거 쉽지 않은데. 사실은 이제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좀 압축시켜서 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느 걸 버리고 어느 걸 장기로 가져가야 될지가 고민이 많이 돼요. 이게 다 대부분 그 12월, 11월에 사신 거예요? 다는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뭐 네이버, 삼성, 뭐 이런 하이닉스 이런 거 위주로만 샀다가 나중에 확 늘어났어요. 그때 빨간 계좌 잔고를 보고. 아, 요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제 물타기 전에 한번 좀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 왜냐하면 약간 섞여 있는 것들이 좀 일부 있어가지고. 그렇지. 그래서 아니, 물타고 정리합니까 아니면 아니요 타, 정리하고 그 전에, 물타야 돼요? 그 전에 아. 정리를 하고 물타는 게 낫죠. 그래서 지금 사실 뭐 DBI텍 만도 뭐 이런 거 많이 갖고 있다가 다 올라오는 쭉쭉 정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펄어비스 어때요? 펄어비스. 펄어비스 게임주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잘 몰라서 자꾸 엮으려고 하지 말고 좀 내 것 좀 누가 사줬으면 좋겠네. 네. 보니까 뭐 이게 보니까 현대미포나 현대차는 업종이 다르잖아요. 뭐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다만 이제 보니까 여기 뭐 그 삼성 SDI랑 LG엔솔은 겹친단 말이에요. 사실은 누가 뭐 더 좋고 나쁘고의 차이는 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삼성 SDI는요. 의견 나온다. 예. 의견 나온다. 근데 뭐죠? 아니 그게 아니라 좀 40 얼마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아~ 네, 평단이 좀 낮은 데다가 네. 좀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한 주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아, 제가 아. 정리를 잘 못하는 게 일단 이렇게 하세요. 한 주짜리 있죠. 한 주짜리. 한 주짜리 다 파세요. 아, 그래요? 한 주 남겨. 아무리 때가. 평단이 낮아도 한 주가 그 무슨 의미 없어. 뭐 일단 정신 살라니까 아~ 한 주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보조금 세우는 거 싹 정리하시고 큰 의미 없는 거 아~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세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집중력이 떨어져요. 아무래도. 그리고 어떤 날은 전 장세 다 빠지는데 자기가 한 주 있는 거 뭐 10% 올렸는데 그걸로 위안해. 맞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 그렇지. 아니, 투자는 그냥 아니,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죠. 예를 들면 한 주씩 사가지고 예를 들면 제 친구 와이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아니, 나 그거 그냥 재미야. 갱년기 극복 아. 프로젝트야. 그건 괜찮아요. 아니 갱년기를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쵸. 그러니까 조만간 올 것 같아서. 아, 그렇지. 주식을 재미나 취미로 하려면 그 끝까지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근데 그게 혼조되거든요. 네, 조금 재미나 취미로 하다가 갑자기 오르면 심각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럼 병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주식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재미나 취미로 하는 거는 맞아요. 사실은 친구분들 같이 오신 분들끼리 저 헤이리 가서서 커피 한잔 하시고 그러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절대 의미 없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이게 그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스트레스가 온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단 정리해요. 종목을 줄이시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몇 개 정도로 가는 게 좋을지. 오늘 제가 보니까 한 10개 안쪽으로 가요. 10개 네. 이만. 정프로나 40개 하면 되지. 뭐. 우리 보통 개인은 한 10개 안쪽으로 다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맞죠? 뭐 저는 10개를 넘지 않는 거를 거의 네. 어쩔 때는 12세 개 되는데 저는 아, 김프로님도 10개 안 넘어요. 제가 훨씬 더 주식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10종목 이상 되면은 있는지 없는지 깜빡깜빡 할 때가 있더라고. 예. 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10개 안쪽으로 아, 네. 네, 대체로 그러니까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 뭐 20개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너무 분산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정프로님도 그러시지만 바벨 전략이 이게 완전히 바벨 전략이라는 게 사실은 양 극단을 사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자산을 사는 건데 같은 자산을 사버리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역발벨 전략이 좀 돼버리는 네, 건데 근데 여기도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배터리 3사 다 갖고 있거든요. 굳이 그럴 이유가 없고. 아, 저 김프로 양인 것 같아요. 네, 김프로님 반성하세요. 내 것만 안 올라. 그리고 건설주도 GS나 현대가 있으니까 네.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것도 네. 뭐 하나 정도로 합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도산 에너빌리티는 뭐 원전주 하나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포트폴리오 그냥 하나 정도만 있는 거니까 네. 크게 상관없을 것 같고 네이버 카카오도 사실은 양사가 다르죠. 성격은 다르지만 성격은 같이 네. 방향은 같이 방향. 근데 어쨌든 이것도 네. 하나로 그냥 좀 그 집중을 하시는 게 저는 좀 나은 것 같고 그 이제 끝에 보니까 뭐 다른 것들은 이렇게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분산이 좀 돼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제 마지막에 뭐 비트나인이나 뭐 로보티즈나 코리아 센터인데 요거 혹시 좀 잘 아시는 기업들인가요? 아니요. 자연과 환경을 왜 사셨어요? 아, 사실은 그거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네이버에 물려 있었을 때 네. 유튜브를 보면서 뭐 막 네이버 얘기하면은 상담 받고 싶으면 몇 번을 눌러라 막 이래서 눌렀더니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이제 그때부터 매번 급등주를 보내주는 거예요. 한번 이제 해봤는데. 아, 지금까지도 계속 오더라고요. 아, 전화 와요? 돈을 안 냈는데도? 돈을 네네. 안 냈는데. 카톡에 계속 와요. 그래서 자연과 환경 좀 사셨고. 거기... 혹시 김프로한테도 카톡 받은 거 없어요? 아니요. 없어요. 아, 요즘 사진이 다시 또 페북으로 와가지고 지금. 아, 그래요? 아, 내 사진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야, 진짜. 아, 그래서 계속 이제 뭐 가입해서 문제야, 하라고. 아, 그래서 사신 거예요, 자연과 환경은? 아, 네.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바로는 못 들어가고 무서워서 얘가 이제 팍 올랐다가 하나 시초가 조금 눌림목에 들어가라. 눌림목. 너무 급하게 팍 올라갔다가 좀 있으면 한 10시쯤 되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많이 내려왔길래 아니, 그때 실금 들어갔죠. 저 나쁘고 좋고를 말씀드리려고 아니라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 굉장히 소형주거든요. 네?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하천변 같은 데 이렇게 보면 그 조경 이제, 이런 거. 조경 쪽에. 나무를 직접 못 심은 데들 있잖아. 아, 근데 거기 이제 회사예요? 저 대주주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신고등학교 나오시고 그래서 나름 건설주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라가고 또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저기 용인 그쪽 용산 수혜주죠. 그 수혜주로 엮여서 아이고야. 샀습니다. 하셨고 코리아 센터는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코리아 센터는 그 정영진 관련주예요. 정영진 관련주예요. 아, 그래요? 코리아 센터가 팟빵 갖고 있잖아요. 아, 몰랐어요. 아, 모르셨어요. 네, 그 뭐 해외 직구하고 뭐 이런 거 하는 회사. 네네네. 아, 일단 뭐 정보선 좀 줄이시고. 아, 그나저나 지금 같이 오신 두 분도 한번 인사를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뭐 대충 마무리 하시죠. 근데 여튼 종목은 줄이고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기한이 있는 돈으로 투자하시면요, 그 성공 가능성이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 60% 성공 확률이다. 그러면 20%로 줄어요. 예, 거의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기한이 있으면 마음이 급해지고. 절대 기한 있는 돈으로 하지 마세요. 나중부터는요. 네. 예, 이번엔 할 수 없고. 네. 자, 일단 뭐 다른 저 두 분도 오셨으니 오신 김에 인사를 한번 하고.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 언니 그 주식 계좌 터주 만들어준. 아. 본인이 리딩방 진짜 그런 거 아니죠? 지금 그래가지고 네. 약간 이지경 저기 운명 공동체로 지금 같이 묶여 있거든요. 좀, 예, 안쪽으로 좀 더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네네네. 네. 아니, 동네 어디세요? 아, 밝힐 수 없어요. 네? 동네 밝힐 수 없대요. 밝힐 수 없다고. 네. 저기 어디, 끝자락에 있습니다. 네, 서울 끝자락에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이 오신 분 누구세요? 예, 여기 주식 모임 방 언니인데요. 여기 야. 처음에 이렇게까지 많이 할 줄 몰랐는데 이렇게 수익이 어느 날 갑자기 많이 터진 바람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게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사가지고 걱정이 되는군요. 걱정이. 네, 그래서 계속 정리하라고 계속 문자 보내는 언니. 우리가 혹시 저 집안 망쳐먹을까 봐 걱정되시는군요. 네. 아니 무슨 옛날 MBC 저 카메라 출동에 도박장 들어온 것처럼 느낌이 다 이렇게 가리고 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주식 우리 떳떳하게 합시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지금 두 분 벗을게요. 두 분 어떻게 네. 수익률 괜찮으세요? 저는 장투로 하고 있고요. 장투 뭐? 장투 뭔데? 아니 저는 이렇게 이 친구처럼 급한 돈이 아니라 네. 그냥 하루에 한 주씩만 사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주씩 산다고요? 네,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이 생기는 대로 뭐 3만 원, 3만 원. 그러니까 그냥 적금 대신 하시는 네. 거예요. 아, 난 하루에 한 종목씩 산다는 줄 알았어. 한 주씩. 한 주씩 만약에 제가 기아를 가지고 있으면 기아. 아, 이렇게. 아, 그 좋은 습관입니까? 네. 괜찮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사 잘 된 날은 비싼 거 한 주. 장사 잘 안 된 날은 싼 거 한 주 이렇게 사시겠네. 네. 이렇게 사다 보니까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오셨고. 네. 우리 선글라스 끼신 분은 네. 안질환이 좀 있으시군요. 네, 맞아요. 여기 오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왜요?
여기 언니 신경 써주세요.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 실핏줄 터진 거예요? 네, 다래끼가 나왔어요. 아니 여기 방송 출연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다들 언니들이 잠을 못 자고 걱정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 와중에 좀 팔라 그랬는데 안 팔고 그래서 어저께도 팔으러 했는데 안 팔고. 아니 저 우리 여정 언니 2는 평상시에 세 분 만날 때도 이런 모습이신가요? 네. 네. 네? 네. 아. 일관성 있게. 아니 오늘 미용실 갔다 오신 건 아니고? 아니고 예, 평소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특이하시네. 네. 집에서도. 아, 세 분은 또 어디서 주로 만나세요? 이렇게 아, 커피숍 같은데? 아니요 저희는 공원에서도 만나고요. 작전아, 작전. 공원 작전. 아 이번에 들어간다. 구멍 속에 우 들어가고. 너는 구멍 속에 그냥 본줄 들어가라고 멍충아. 너는 본줄, 너는 우선줄 들어가고. 작전 막 하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뭐 어쨌든 참, 네, 재밌네요.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세 분 우정이 그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첫째, 둘째 막내. 네. 네. 셋이 재미는 있으시겠다 그죠? 일단 첫째가 포섭, 아니 이제 막내가 포섭하고 첫째가 말리고 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이거 네 하여튼 좋아 보이시네요. 네. 네. 너무 저 추천 많이 서로 하셔갖고 또 의상하지 말고 그냥. 추천 안 하는데 자꾸 부님께서 자꾸 가져오셔가지고 저희 걱정이. 네 알아서 가져오셨어요. 아 이거 참. 하여튼 행복한 주식 투자 네. 계속. 아 근데 뭐 주식 투자를 너무 무리하게만 안 하시면 이렇게 네. 삶의 활력이 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렇죠? 네. 말할 거리가 또 있잖아요. 네. 너무 스트레스 받은. 그리고 사실 주식 투자 안 하면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준지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파악하셔야 되고 좀 알아야지.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네, 경제도 사실. 알게 되고 그렇죠. 네, 네. 좋죠. 네, 염승환 이사님 옆에 계시고 자, 그 정프로 네. 좋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요. 너무 아, 좋아해. 아 그렇습니까? 네, 여기 정프로가 싫어. 최고죠. 네, 이번에 정프로 머리 어떻습니까? 아 사실 이쪽에 해당되는 직업을 하고 있는데 아. 네, 그런데 너무 멋있어요. 여기 협찬. 네, 저 따라서 왔습니다. 아 같이 아. 오마주를 좀 해서 왔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근데 아. 정프로는 이제 청담으로 가잖아요. 네. 다음 달부터 어디로 가면 돼요, 어디로? 어, 지역이 어디? 지역은 방송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잘해 주실 거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저 싸게 했습니다. 그거보다 싸게 가야 돼요. 네. 야, 제 돈 내고 해. 아 너무 비싸요, 김병수. 아이고. 그래요. 네, 세 분 네. 여성분들의 우정 진짜 보기 좋네요. 그러니까. 네. 네. 세 분 주식 투자 잘 재밌게 하시고요. 염승환 이사님이랑 담소 한번 잠깐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 이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